네, 9.7장의 4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포텐셜을 구하는 거죠. 벡터장의 포텐셜은 이제 10.2절에서 봤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경우에는 관찰만 해도 구할 수 있는데, 자, V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V를 그레디언트 F라고 가정을 하면 그레디언트 F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F를 구할 수 있습니다. 포텐셜이라고 하는 F를 구할 수가 있는데, 유출 한번 해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레디언트 F의 정의는 F를 X에 대해서 미분, Y에 대해서 미분, Z에 대해서 미분해서 벡터 형태로 나타낸 거죠. 자, 이 X 여기 있는 값이 얘랑 똑같고, 여기 있는 값이 얘랑 똑같고, 여기 있는 값이 얘랑 똑같다는 정의에 의해서 저희가 풀면 우선 첫 번째 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선 F 델타 X가 Y 2의 X죠. 그럼 이거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F가 나오게 되겠죠.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그대로 나오게 되고, EX니까 변함이 없죠. 단지 이 컨스턴트 C1이라는 뭔가가 하나 더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F를 일단 형태를 구했습니다. C1을 이제 알아보면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정의에 의해서 F를 Y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고, 얘는 큰 변화가 없죠. 그죠? 자, 이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Y에 대해서 미분을 했더니 E에 X가 나오고 C는 상수이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고, 마지막으로 DG를 해도 이 함수가 G에 대한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0이 돼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DF의 DG가 G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적분을 해서 G에 대해서 DG에 대한 적분을 하면 3분의 1 G 제곱이 나오고 C2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게 C1이 되고 이게 C2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F를 정의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F를 구했습니다. 이게 답이 될 텐데 답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얘를 그레디언트 F를 한번 구해보면 이 값과 처음에 주어졌던 이 값이 같은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 F를 기준으로 DFDX를 구한 거, DFDY를 구한 거, DFDG를 구한 거 확인해 보면 YEX, EX, G 제곱. 자, 이렇게 해서 값이 똑같아지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포텐셜은 이 값이 된다고, 이제 답이 맞다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